관상의 손오공, 또한 수많은 별명을 가진 손오공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선홍 구단은 뭐 이제 수많은 재밌는 게 많은데 이 대주배에서 아까도 이제 화면에 나오죠 우승을 2연패를 2년 연속 우승하셨는데 첫 해가 서봉수 구단에게 이겨서 우승했고 둘째 해는 이제 조은영 구단에게 이겨서 네.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선홍 구단이 굉장히 달변이시고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이제 제가 우승해서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얘기를 했더니 뭐 어쩌지 얘기하다가 이기실 줄 알았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 당연히 평생 졌는데 당연히 또 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내가 이겼지 그러는데 다음에는 또 조은영 구단이 이기시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또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고 또 네, 물어봤더니 두 번째 우승하실 때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매번 좀 우승이 좌절됐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그쵸. 대주배에서의 2연패. 네. 저기 뭐 상대가 서봉수 구단, 네. 조은영 구단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특히 16번, 말이 16번이지. 16번 동안 결승에 올라가서 전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현욱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건데 그냥 마음 편하게 두었던 예, 시합에서 우승을 2년 연속 숙적을 꺾고 우승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AI 승부 예측은 45대 55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감상은 이미 역전이에요. 어. 네. 어떤 봐도 두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흔히 두 집 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정말 우울한 경우입니다. 네. 겨우 살았다는 건데 이렇게 또 빵따님까지 주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이 제일 큽니다. 심리적으로는 좀 실제로는 바둑은 만만치 않은데 이 바둑은 흙이 뒷마무리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네, 우선 중앙에 네. 대마가 문제고요. 이게 사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여기를 두고 치받았는데 물론 큰 수는 아니어도 백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을 찔러 갔을 때 흙이 받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을 둬야 되는데 끊게 되면은 이쪽의 돌이 잡히진 않습니다만 타개가 또 쉽진 않죠. 네. 여기 살려야 되고 여기 살려야 되고 또 곳곳에 끝내기 이런 거 뜯기게 되면은 넉 점이 잡히 다섯 점 잡히고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흙이 좀 쫓기는 네, 그런 좀 형세가 됐습니다. 자, 김동면 선수가 타계를 위해서 끊어갔는데요. 네. 선홍욱 선수가 아예 응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응수를 안 하고 어디 뒀죠? 단수 쳤습니다. 아, 단수 쳤나요? 네. 아, 저는 아직 안 두신 줄 알았는데 아, 벌써 이미 두셨군요. 네. 손이 워낙 빠르셔서요. 네, 지금 거기 아 여기 단수 쳤군요 지금. 네. 어느새 단수를 치셨네. 네, 이쪽을 두면은 네 이거를 버려도 네 이게 아직 못 살아 있다. 이거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야. 잡으러 가나요? 아 여기서 글쎄요. 이 수도 남아 있어서 여기도 남아 있는데요. 쪽도 남아 있나요? 그거 아니고서는 일단 한 점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흙이 백 일단 단수가 남아 있으니까 바둑 수로만 얘기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네. 모양이 일단 네.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원래 이게 좀 딱딱 들어맞으려면 여기 젖혀서 둬야 되는데. 이쪽이 옥집이 돼야지 잡으러 갈 수 있죠. 근데 단수가 되면은 네, 옥집이 아니라 그냥 살아버리니까 네. 네, 백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들어 최대 장고 네. 같아요. 네. 이제 선홍우 구단이 장고할 때는 뭔가 이제 목표물이 네, 지금 이제 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좀 전에 이 선웅욱 네. 선수의 영상을 보다가 네. 알게 됐는데요. 선웅욱 선수의 이 생일이 또 네. 5월 5일이시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즐거운 날 태어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바둑도 선웅욱이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어린이날이 생일이면요. 네. 평생은 뭔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네.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네. 무리수 같은데요, 지금. 네. 저 좀 무리수를 던졌죠? 네, 무리수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역시 저의 짝꿍이십니다. 네. 네. 우리가 무리수 둘 때는 단호의 응징을 또 하긴 하죠. 아, 네. 네. 자, 이었어요. 거길 이었네요. 잡으러 가는 겁니다. 거길 이어야지만 잡으러 갈 수 있는데 거기는 공백이 때문에 그 일단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정말 잡으러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뭐 개가 봐도 두려고 백이 처음부터 이렇게 난전을 이끈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김동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일단은 때릴 수도 있고 네. 치받는 수도 있었는데 이 때린 거는 좀 더 좀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어느 정도 잡으러 오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더 한 집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네요. 비상수단이 좀 네. 있군요. 자, 잡으러 가려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요. 자, 과연 잡으러 갑니까? 왜냐면 여길 두면 사는 형태니까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길 두든지 여길 막든지 해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잡으러 가면은 이쪽에서 한 집을 무조건 없애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웬만하면 안 두는 게 흙은 사는 과정에서 살자고 두면 무조건 둬야 되죠. 네. 이런 거 다 받아내야 되니까 네. 백은 여기서 보통은 멈춰야 됩니다. 보통은 멈추고 네, 이쪽을 손을 빼고 좀 나중에 두는 거를 권하고 싶은데 자, 과연 멈출 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까요? 자, 이제 작동 안 하는 느낌이죠? 네. 작동을 하려면 시선이 지금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벌써 선우구단이 아래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선우국 선수의 왼손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염주가 네. 없어요. 네. 혹시. 바둑판 옆에 있네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네. 염주 찾기 드디어 성공을 네. 했네요. 네. 저희가 저번 승리 때 선웅욱 구단의 승리 인터뷰를 하면서 염주에 대해서 사연을 이제 들었죠. 네. 선웅욱 구단을 끔찍이 아끼는 바둑팬께서 네. 염주를 승리의 어떤 수호신으로 네, 염주를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바둑팬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 선웅욱 구단도 일단 대국장 때 꼭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선웅욱 구단이 착용을 하고 두다가 바둑이 좀 긴박해지면 뭔가 이 염주가 손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잡으러 가는 도중에 탈출한 것 같습니다. 좀 여의치가 않았나 봅니다. 근데 김만수 해설위원의 네. 말씀대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네, 이제 아래로 갔나요? 네. 네, 잡으러 가는 거는 여기서 가장 괴로운 거는 이었을 때 여기 둬야 된다는 게 가장 괴로운 거죠. 백의 입장에선. 이게 잡는 게 15집인데 잡으러 가는 비용으로 15집을 상대에게 줘야 되니까 네. 그거는 쉽지가 않죠. 자, 일단 흙 거기가 일단 머리가 네. 아픕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흙도 받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어요. 흙이. 네. 이쪽을 두면은 이제 끊는 수가 생기고 중앙을 뭐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늘어서 이 두 점이 정리가 안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흑도 강력한 수는 이 건너붙여서 이 난전을 다시 꾀하는 게 네, 흑의 입장에서도 네네. 네. 건수입니다. 어렵게 이끌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 고르기 쉽죠. 그럼 두 개 다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바에는 난 두 개 다 산다. 그러니까 붙여서 두 개를 동시에 해결 다 하는 최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네.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그럴 땐 두 개 다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우문 현답이네요. 네. 네. 자. 네. 과연 이 수로 두 가지 약점 모두 방어가 될까요? 저는 백의 입장에서도 네. 이제 끊고 네. 끊고 단수를 치거나 가장 강수는 예, 느는 수입니다. 늘고 네. 두고 일단 끊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끊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목적은 달성하는데 다만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백도 약점이 있으니까 끊기기는 해도 심하게 공격당하진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백이 실수기 별로 없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막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흑이 끊는다면은 네. 네,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음에 수가 없습니다만 끊어서 안 되죠? 네. 네. 이쪽에 끊어서 이 석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쪽 안 끊어주는 끊는 것을 네. 근데 평가가 굉장히 박하네요. 저도 좀 이렇게 좋은 평가 드리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네. 단수로 결국은 쳐야 되는데 흑이 여기를 안 두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도 해결되고 두 개가 해결되니까 응수를 해주질 않는군요. 네,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네, 정확하게 네. 두어갑니다. 이 수로 승부 예측도 7대3까지 네. 벌어졌고요. 이제는 정말 선후보다는 홧김에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좀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패예요. 패가 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이제 덜컥 흑이 보통 덜컥 단수를 치게 되면 딱 여기다 째고 갔을 때 결국 양자택일에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단수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흑이 이제 그냥 늘어서 참아둬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비슷한 맥락이죠. 결국은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서는 딱 봐도 팩이 공회전을 했어요. 좁은 데서 돌았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당했네! 라고 느끼는 순간인데, 이때 대부분은 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네. 보이는 게 이 중앙에 흑 대마밖에 없거든요. 네. 원래 정수는 이걸 잡아야 되죠. 지금은 15집이니까 이게 제일 큽니다. 정수는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이제 흑을 전체를 잡으러 가는 건 이제 끝납니다. 백도 방치하게 되면 흑은 여기를 둬서 돌이 살아가면서 이쪽을 두게 되면 한 집이 나니까 백도 잡으러 가려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과연 이 흑 중앙의 흑 다섯 점을 잡는 정도로 개가가 네. 될까요? 기존의 흑의 실리가 네. 일단 아직은 더 유리하죠. 그래도 일단 정수로는 무조건 그냥 잡고 두는 건데 자 딜레마입니다. 이걸 이쪽을 잡으면은 전체 잡으러 가면 끝나고 또 어느 쪽을 또 두더라도
끝내기를 한다고 쳐도 흙이 여기를 이으면은 뒤늦게 잡으러 가는 게 네, AB로 걸려서 네. 이제 잡으러 가는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잡으러 간다면. 자, 끊었어요. 일단 승부수죠. 어떤 형태든 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점 잡으면 네. 요 뒤로 잡는다면요? 쳐서 네, 무조건 변화 주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흙이 백이 살짝 이수를 안 해놨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중앙으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지금은. 물러서야 하는 자리인가요? 네, 맞받아 쳤어요. 근데 이거는 네, 승부 예측도 네. 지금 빠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김동면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초읽기가 이미 예전부터 몰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계속 흙이 좀 자꾸 지켜야 되는 입장이죠. 수비를 하다 보면은 계속 내가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실제 형세는 흙이 좋은데도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제가 나쁘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네.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두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 유리한 쪽에서 덜컥 지금처럼 패예요. 네. 패가 나옵니다. 이게 묘하게 네, 패만 났으면 좋겠다고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흙이 쫓겨서 그렇습니다. 야, 이제는 네, 선홍욱 선수의 손길이 거침이 네. 없죠. 흙이 패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뭐 패감이 여기도 많고 이쪽도 패감 공장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는 이제 흙이 안 받을 듯해요. 분위기로 보면. 네. 네. 자, 우선 중앙 패감을 썼고요. 마지막 이건 받아야겠죠? 네. 근데 지금 백이 자, 어쨌든 패감을 썼는데요. 흙이 늘어버렸어요. 자, 이거 흙이 이제 여기 있겠다는 거죠. 자, 일단 빵 따냄 해서 돌을 안정했습니다. 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쪽 패도 물론 큽니다만 백이 이쪽 흙이 있게 되면 이 돌이 못 살아요. 한번 받아야 되고 여기를 있게 되면은 이 돌 전체가 다시 미생으로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돌 하나가 굉장한 요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 초읽기인 건 네. 너무 야속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패를 따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거의 네. AI가 백의 네. 손을 들어주었어요. 네, 패를 건 게 흙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55-45 이제는 백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예, 여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뭐 일단 지금 흐름이 확 바뀌었죠. 네. 근데 어쨌든 백도 미해결된 곳이 워낙 많아서 예,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패를 한번 따내는 쪽이 항상 올라가는데요, 승률이? 우리 그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네. 한 쪽이, 네. 예, 개봉 저쪽에서 유리했다가, 또 반대쪽 뭐 하면 또 저쪽이 유리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5-5 승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백이 패감을 쓰기가 여기서가 고민되는 거죠, 여기서가. 이쪽을 예, 지금 두게 되면 흙은 여기를 두는 게 가장 아주 기분 좋은 패감이 돼요. 네, 좋은 평가 못 받죠? 네. 그치? 여기 이으면서 15집이 예, 살아가기 때문에 15집이면 패를 이겨도 별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최대한 좀 아껴야 되는데 선우구단 좀 빠르게 결정했고요. 지금 여기를 뒀는데
제가 보기엔 결국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흙은 거길 빨리 들어야 되는 거고, 자 지금이라도 흙은 여길 빨리 들어야 됩니다. 네, 중앙 다섯 점을 연결하면서 네.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가 지금 여기를 흙이 두면서 살아야지만 이 패를 설령 진다고 해도 흙은 집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패도 지고 주황도 뜯기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김동면 선수. 네. 계속해서 시간 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둬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나가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잡으러 가죠? 네. 결국 여기도 패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네. 전체 사활은 여전히 패인 건가요? 패인데 이 네. 패는 지금 그래서 이 수가 그래서 안 좋은 건데요. 자체 패감을 흙이 계속 없애고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백은 양패로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다고 한들 이게 빵빵을 당하면은 여길 뜯기나 똑같은 진행입니다. 네. 그래서 백은 이 패를 걸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자꾸 여기 패를 하다가 패감을 모두 소진해 버리면은 나중에는 부담이 굉장히 되겠죠. 네, 끊었어요. 차단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퍼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제가 보는 두는 순간 패를 설령 양보해도 백이 뭐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패를 이겨서 15집 이득인데 네. 이 돌을 살리는 것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백은 패를 이겨도 본전인 거죠. 이었습니다. 네. 자. AI도 이 패의 결말을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어수선하거든요. 네. 갑자기 산만해졌습니다. 네. 이 패라는 게 변화가 뭐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쪽도 패감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 큽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이런 거 단수를 안 치는 거는 어차피 찌르더라도 결국은 예,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단수를 쳐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바둑에서 이제 흑의 고민은 패를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지금 선홍우 구단이 평생 동안 패를 양보한 적은 없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하도그 지면 졌지 패를 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섯. 그러면은 이 김동면 구단 입장에서도 그거는 무조건 각오하고 둘 텐데요. 네. 그게 될까요? 자, 지금. 지금 굉장히 악수의 느낌을 물씬. 숨기는 순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학 순인데요. 약간 착각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이걸 막게 되면은 네. 넘어가는 거를 이제 끝내기로 해서 네, 이으면은 패를 양보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백도 이렇게 빵 따냄을 하는데 네, 이렇게 또 빵 따냄을 하면은 일단 뭐 만만치 않겠네요. 네, 흙이 있는 것과는 또 집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선호 구단 패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요? 네, 오히려 막고 패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럴 듯한데요. 왜냐하면 흙의 입장에서도 이 패를 둔다고 해도 네 이쪽을 둔다고 해도 또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또 패가 돼요. 자, 과연 선호욱 선수. 어느 쪽으로 막아갈까요?
일단 지금은 뭐 어느 누구도 여기서 형세 판단을 정확히 네. 할 수 없고 백도 양보해서 이긴다면 모르겠는데 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선웅구단의 바둑은 역시 뭔가 그냥 믿고 보는 정말 이 꿀잼이죠. 네, 한편의 영화 같은. 네. 자, 양보냐, 막아서 또 패를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느 쪽일까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무조건 막아서 패를 할 것 같습니다만. 흑도 그럼 이 패는 이제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되고, 네, 여기 패가 더 중요해집니다. 선수 쉽게 결정하지를 네. 못하고 있어요. 네, 애꿎은 저 반대쪽 돌만 한번 만져주는데요. 아, 양보했네요. 네. 양보를 선택했어요. 야, 정말 보기 드문 경우네요. 야,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5대5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정확하게 50대 50인데요. AI는 보통 이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선흥욱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경기 정확히 5대 5의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영암월출산과 서울사이버오로의 대결입니다. 저희가 잠깐 네. 가려온 사이에 승부예측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수순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이제 백이 여기를 끊기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받았는데 흑은 여기를 둬서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는 백이 이렇게 둔다고 해도 네, 끊어지니까 여기에 한 집이 나고 여기에 한 집이 나서 네. 두 집 내고 살아 있습니다. 맛보기가 되네요. 네, 흑이 살자 백이 이제 빵따냄을 했는데 흑이 여기를 두고 백이 붙이자 좀 또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좀 굉장히 좀 박하네요. 네, 이제는 오히려 백이 60%가 네. 넘는데요. 지금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만. 네, 자, 늘었어요. 자, 이거 여기서 또 고민됩니다. 사는 것만 따지면 여기에 둬야 되는데 여기 두게 되면은 두 점이 속절없이 잡히고 집으로만 또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둬야 됩니다만 그러면 한 집이 공짜로 이제 사라지고 네. 이쪽 이제 점점 조여갑니다. 이렇게 조여가면은 네. 이 모양에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여기서 흑이 뭔가 손을 빼고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도 버텨가네요. 네, 돌의 사활이 야 바로 도버립니다. 아, 이제는 고민할 게 없다. 네. 젖히기만 해봐라 그거죠 지금. 젖히기만 해봐라. 그럼 또 패하겠다 이거죠. 흑은 무서워서 또 이거 못 둘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분위기로는 그냥 살아야 됩니다만. 네. 우선은 좌변에 흑의 큰 집이 아 젖혔어요. 자, 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죠. 네. 근데 형태는 지금 예,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지금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네, 벌써 8대 2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젖혔을 때 단수치고 있게 되면은 물론 큰 자리긴 한데 흙이 잡는 것이 7집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으로 두는 게 받았네요. 네, 더 큽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재밌네요. 노림이 있나요? 근데 이제 패를 들어가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나중에.
이게 자충에 네. 뭐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 선흥국 구단은 뭐 패를 건다든지 대마를 통째로 묶어 간다든지 뭐 그런 아주 스케일이 큰 이 작전을 크게 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인공지능은 네, 굉장히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네. 네, 지금은 이제 뭔가 차곡차곡 이제 뭔가 현금화 시켜야 되는 시기인데 네, 아직도 현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선동구단 여전히 또 이제 치중해서 네, 이걸 노리고 있겠죠. 여기를 두고. 여기 치중하고 네. 이으면 자 여기에 둬서 이제 또 사활을 보는 건데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호구친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흙이 살려면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근데 호구 쳐져 있어야지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패를. 아 그래서 호구를 친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선흥국 구단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난전 패를 이끄는 건데 네 그럴 때마다 근데 인공지능은 점수를 팍팍 네,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대국을 지켜보는 사이에 네. 이국 이죠. 이 정대상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복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네, 지금 정대상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대상 구단이 흑번으로 두었는데 네, 승리를 거두었네요. 이 바둑은 처음부터 흑이 이쪽에 보시면 우측에 이 돌을 좀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석점을 네. 네, 우측에 석점을 잡아서 유리하게 판을 이끌었는데 네, 끝까지 우세가 유지됐습니다. 네, 서울 사이버 오로의 정대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사이버 오로가 선취점을 올리게 되겠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사이버로가 중요한 대국을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사이버로가 한 발 먼저 앞서 나가게 되겠고요. 정대상 선수도 개인 성적 3승 1패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정대상 선수는 네. 이번 시즌 출발이 꽤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기풍을 바꾼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기사들 정도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은 기풍으로 네. 대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풍을 바꾸는 네.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부분 전투 바둑으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고요. 특히 정대상 구단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을, 네, 전투 성향이 되게 아주 강성의 기사인데 본인의 장점을 버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바둑으로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처음에 약간 삐그덕거렸습니다만 시즌 중반으로 돌입하면서는 계속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대상 구단도 이 김종수 8단이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기풍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오늘 만약에 서울 사이버 오로가 만약 승리를 한다면 네, 승자 인터뷰 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선홍 선수가 결국에는 치중을 한번 물어보네요. 흔히 네. 얘기하면 이제 선치중 후행만인데 네. 네, 저런 자리는 일단 마지막. 승패를 떠나서 일단 날려보고 갑니다. 이 바둑 시청하시는 이제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자리는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으로 손해는 없는. 네, 내가 둬도 네. 상대에도 한번 두니까 결국 집으로도 똑같고 이 사활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 실수를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 네. 상대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처럼 사활에 걸린 경우거든요. 네. 이런 자, 모양이 네, 나오면요. 지금이 이게 어려워요. 네, 궁도를 최대한 네, 넓혀야 네, 되나요? 네, 네. 지금 둔 게 지금 거의 유일한 수 같습니다. 이 형태는 이제 먹여치고 궁도 계속 좁혀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네, 이런 식이 돼서 이건 빅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이 되면은 전체가 네, 빅이 되나요? 나중에 뭐 어떻게도 이제 흔히 이렇게 구부러진 사궁이 사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빅이 되죠. 이 빅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백이 치중하기 전까지만 해도 꽤 큰 네, 집으로 보였던 그렇죠. 자리인데요. 네. 지금은 백이 흙이 좀 괴로워졌는데 제가 이제 한국 기원 이제 바둑에서 어떤 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뭐 지금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 기원에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귀곡사입니다. 한쪽에서는 예, 빅이다라고 살았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귀곡사여서 잡았다라고 하고요. 네. 가장 많이 문이 오는 게 귀곡사인데 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도. 근데 전화상으로는 도저히 판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저 모양을 네. 볼 수가 없잖아요. 모양을 봐야지. 네. 왜냐면 귀곡사와 이 빅이 정말 쉽게 말하면 한 끗 차이다 보니까 이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 두 분이 이제 전화상으로도 귀곡산에 비기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죠. 이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문의가 이 빅에 대한 네. 문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6, 7, 8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귀곡사와 빅 한 끗 차이여서요. 네, 네. 지금도 헷갈려요. 저도 지금도 보면서도 맨날 헷갈려요. 자, 지금 자, 끝내기가 네, 진행이 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연결을 모두 하고 있는데 이 끝내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 끝내기를 하면서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나오죠. 뭐 대구 분쟁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빅도 결국 마지막에 나오고 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수가 안 나는데 두다가 보면은 수가 나요. 그걸 이제 자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자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동연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를 이어두지 않고 있죠. 지금. 큰 자리인데요. 네. 근데 있게 되면은 공배가 모두 채워져서 이쪽 사활에 좀 나중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끝내기를 지금 비워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보류를 하고 있군요. 네. 또 선홍욱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수라든지 이런 거를 안 두는 게 내가 찌를 때는 기분이 좋은데 두면은 내 돌의 수가 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찌르거나 어떤 단수치거나 이런 게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항상 이제 단수를 조심해야 돼. 이런 수들이 이제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지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수가 안 나는데 공배를 두면은 좀 보고서 지켜야 되는데 공배 메우다가 이렇게 딱 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네. 그래서 공배를 메울 때는 끝내기 할 때는 항상 수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고 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씩 사활을 축궁에 가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패가 또 나오죠? 흙도 일단 따내면서 패가 될 듯한데요. 패로는
선호 구단 내가 패로는 내가 접은 적이 없다. 네. 바둑은 내가 져도 패로는 내가 절대 안 진다. 네. 그런 자신감인지 몰라도 네, 그냥 무조건 패를 걸고 봅니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패죠. 백은 패를 진다고 해도 한 집도 손해가 아니고 흑은 패를 지면은 사활에 걸리니까 네. 흑은 뭐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형세는 선웅 선수 쪽으로 좀 기울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은 네, 흑이 좀 괴로워졌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해결이 안 돼서 여기가 일단 다 집이 돼야 되는데 흑이 일단 집을 두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몇 번째 메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해결이 돼야지 겨우 맞춰지는데 일단 저쪽이 빅이 난다면 흑에겐 승산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리를 네. 기분 좋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웅우 구단이 여기를 안 입고 여기 또 채우면서 이거를 입는 거 대신에 여기까지 단수 쳐버려서 이거를 좀 자충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 패를 안 하고. 끝내기도 되고 또 사활의 위협도 되고요. 예. 흑으로선 좀 괴롭겠는데요. 지금 덤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면 선수가 꽤 오랜 시간 좀 유리하게 네. 이끌어 왔거든요. 네. 만약 오늘 패하게 된다면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유리한 바둑 졌을 때가 다섯, 아무래도 여섯, 일곱, 억울함도 여덟, 많고요. 이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네, 백이 원래 그 전에 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우세함을 의식하고 있는 선우 구단이 일부러 좀 안 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뒤늦게 두는 것은 이쪽을 잡는다고 해도 이 빅이라는 것은 내 돌이 기본적으로 세 개가 넘어가면 빅이 잘 안 나요. 네. 그 두 개, 세 개까지가 거의 한계인데 네. 그 안에 돌이 네 개 이상 들어가면 그건 빅이 거의 안 나요. 지금 단수죠. 네. 이 바둑이 워낙 흑돌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단수입니다. 이제. 위험해요. 네. 네. 자, 이제 패도 굴복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끝내기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판의 대국 중에서 이 삼국이 가장 먼저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어쩌면 가장 마지막으로 끝날 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김동면 구단도 굉장히 수비형으로 바둑을 좀 짰어요. 마지막. 원래 굉장히 좀 견실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네. 스타일이기도 한데. 여섯, 일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웅우 구단 입장은 끝없이 상대를 이제 흔들어 갔죠. 하지만 크게 뭔가 흔들리진 않았는데 네, 결국 이 왼쪽에서 원래 이 모양이 흙이 이렇게 나야 되는 집인데 흙이 이렇게 나야 되는 집이 배 거꾸로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원래 흙진형이었잖아요. 네. 그 대가로 이제 흙이 얻을 수 있는 얻어야 되는 것들이 뭔가를 좀 잡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 끝내기 정도 외에는 좀 소득이 없습니다.
가진 저게 이제 흔히 기분 나쁘게 둔 건데 공배가 채워지면은 갑자기 뭔가 이게 서늘한 느낌이 오면서 맞아요. 네. 수가 나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죠. 네. 서늘한 느낌을 가지신다면 그 상당히 이제 바둑의 어떤 이 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네. 그런 기운을 느끼지도 못한 채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네. 상대가 내 모양에 공배를 채워온다. 그럼 항상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네, 이제 일국이 거의 마무리가 네. 된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네, 김종수 선수와 박영찬 선수의 대결이었던 일국인데요. 네, 이 박영찬 선수가 지금 이 이제 사지명으로 활약하고 계신데 가장 까다로운 사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팀의 일장 킬러예요. 자, 그래서 유독 또 상대 일지명자를 잘 잡기 때문에 오늘 결과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이 상대가 다승 1위에 올라 있는 김종수 네. 선수인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이 37집. 네. 사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사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미 그렇군요. 8집. 네, 반면 한 집이니까 네. 네, 5집 반 100이 이겼습니다. 박영찬 선수가 승리를 거둔 거죠. 네. 역시 일지명 킬러다운 모습을 오늘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박영찬 네.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시즌 첫 네. 승을 거두는 박영찬 선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2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분 좋은 첫 승이에요. 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뭐 약자라 표현을 넣었습니다만 이상한 모습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사이버오로가 2-0으로 앞서 나가게 네. 되겠고요. 마지막 이 3국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네. 오늘 경기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서울 사이버오로는 선흥욱 구단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만약 선흥욱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퍼펙트 승리까지도 노려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년 결국에는 개인 승수로 이 순위가 결정되는 게 뭐 매년 계속되어 왔고 작년 경우에는 더욱더 극적이었던 게 서울 사이버오로와 부산 판타지아가 동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동 4위가 됐는데 개인 승수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선우구 구단이 개인 승수까지 똑같으면은 주장의 승수 차이로 결정을 짓는데 선홍욱 구단이 부천 판타지아 김일환 구단보다 한 판을 더 이겼어요. 1승 차이였군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웃긴 게 마지막 경기에서 김일환 구단이 마지막 경기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위가 갈렸는데 그것까지 똑같았으면은 2장의 승수로 가요. 네. 2장의 개인 승수로 따지는데 2장에서는 안간호 구단이 독보적인 승수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부천 판타지아가 더 유리했었는데 막판 극적인 결과로 사이버로가 4강에 진출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승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모든 선수들이 다 잘 알 겁니다. 네, 특히 수혜를 봤던 이 서울 사이버로 네.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 바둑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반패를 서로 이으면서 네. 이제 정말 다 끝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암 월출산은 오늘 만약 승리를 거뒀다면 2위까지도 네.
올라갈 수 있었기 네.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클 것 같고요. 특히 팀의 어떤 순위도 아쉬움이 남고 또 김종수 8단 입장에서는 전승이 깨진 것도 큰 아쉬움이 될 듯하고요. 네. 아, 반패가 하나 더 남아 있었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사이버오로는 순위가 꽤 올라가겠는데요? 네. 지금 갱승수에서 오늘 3승을 쓸어 담으면은 네. 갱승수로 따져서 일단 3위까지도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반패를 남겨두고 있네요. 네. 오늘 이바도 역시 이 선웅욱 구단의 별명 중 하나가 이제 패능욱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오늘 두어진 모든 패는 결국 다 이겼습니다. 결국 다 이겼던 네. 건가요? 앞으로 선웅욱 선수와 대국을 할 때는 좀 패를 지양해야겠는데요. 네, 패를 좀. 근데 그만큼 패를 가장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기사다라고 보일 수도 있죠. 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몇 집 차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집을 만드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바둑을 많이 두시는데 대가를 인터넷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 대구에서는 집 짓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집 단위로 이렇게 짓는 게 올바른 개가법이 되겠습니다. 사석이 많아서요. 그래도 네. 승을 한 집이 났고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동시에 개가를 집계산을 했는데 지금 한 명씩 하죠. 네, 저희가 이제 개정된 이제 대국 룰에 의해서 개가를 한 명씩 하는 것이 네. 좀 더 안전해서 됩니다. 실제 동원 여러분들도 개가하다가 이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이 앞다투어서 동시에 개가를 네.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발생할 네. 수도 있어서요. 네, 백이 반면으로 똑같습니다. 반면 네, 역시 비기네요. 덤을 못 뺐네요. 네, 서울 사이버 5루의 주장 선웅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시 패능욱이라는 네. 별명에 네. 알맞게 오늘 바둑 새로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자, 5라운드 3경기 서울 사이버 5루가 3대 0으로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선웅욱 선수 역시 빠른 손만큼이나 행마도 네.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선웅욱 구단 오늘 이렇게 바둑에서 보면은 역시 발빠르게 도서 불리했습니다만 이제 패로 역전을 거는 모습이 정말 훌륭했고요. 이 김동명 구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패 고비를 못 넘겼네요. 네. 네, 약간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5라운드 3경기 영암 월출산과 서울 사이버 오로의 대결이었는데요. 예상 외 네, 결과라고 할까요? 네. 지금까지 그냥 어떤 오더나 어떤 개인 성적으로 보면은 1국과 3국을 좀 나눠갖고 2국에서 뭔가 결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 서울 사이버로가 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어떻게 순위가 바뀌었을까요? 서울 사이버 5루가 승자승에 의해서 네.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동률입니다만 서울 사이버 5루는 한 판을 덜 치른 가운데 2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음성인삼과 상주팀보다도 좀 더 좀 나은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실제로는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바라볼 수도 네.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또 승리를 거둔 서울 사이버 오로팀의 선수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잠시 준비 중이라고 네. 하니까요. 네네. 오늘 결과를 좀 정리해보면 김종수 선수로서는 단독 선두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 조금 네. 아쉽게 되었고요. 네네. 역시 또... 전승이 깨지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근데 어차피 또 질 거면은 어차피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네. 질 거면 연승이 빨리 깨지는 것도 굉장히 또 마음 편하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뭐 김종수 구단이 오늘 비록 패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아마 또 계속 또 승점을 쌓아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둔 네. 서울 사이버 오로팀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아 감독님 밖에서 대국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3대 0 승리 예상을 하셨나요? 전혀 못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조금 특히 오늘 주장이었던 선욱 사업이 좀 부진해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보석이요. 역시 그 별명이 선우공인데 선우공답게 여의봉을 휘둘러서 네, 상대방을 좀 혼을 뺀 것 같습니다. 근데 영암팀에게는 좀 약간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선웅 선수 오늘 바둑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실리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전했는데요. 예, 김동면 선수가 너무 그 대마 사활에만 신경을 네. 써서 좀 실리를 너무 많이 손해본 것 같습니다. 네, 선웅욱 구단께서 지금 염주를 이제 착용하신 부터 전승을 하고 계신데 어디 염주의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네, 예, 아무래도 염주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노영아 감독님 이제 팀이 2승 2패입니다. 4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네, 초반에 조금 고전했는데요. 역시 그 주장이 한 두 번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러나 이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뭐 작년 정도의 성적은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아,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주장의 힘, 네. 주장의 무게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선홍욱 구단 역시 딱 복귀하니까 네. 역시 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역시 내용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이 서울 사이버로의 노영아 감독님은 지금 이 프로 이 해설 생활을 35년을 이상 하신 저희 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정말 대선배님 이제 롤 모델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또 방금 인터뷰를 하시는데도 이 성량이 남다르신 네, 것 같아요. 역시 다르세요. 네. 네, 이제 5라운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6라운드 대진 어떻게 짜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라운드 1경기에서는 부천 네. 판타지아 그리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만났는데요. 네. 삼척의 성적이 조금은 아쉬워요. 네, 아직까지 유일하게 승점이 없는데 일단은 부천 판타지아를 상대로 1승이 좀 절박하고요. 네, 6라운드 2경기에서는 오늘 승리를 거둔 서울 사이버 오로 그리고 단독 1위죠. 부산 네. KH에너지가 만났습니다. 네, 좀 서울 사이버 오로 기세가 놀라운데 이제 1위 팀을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6라운드 3경기에서는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음성인삼 네. 그리고 3위의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만납니다. 네, 수요일 경기가 저희가 해서가 아니라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2위와 3위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음성인삼은 이걸 이겨야지만 부산 KH에너지를 추격할 수가 있고요. 상주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게 되면 이제 중하위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경기 또 많이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6라운드에 모든 대진이 짜여 있는데요. 정말 사심 없이 수요일 네. 경기가 좀 흥미진진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네, 사심이 없죠, 저희가. 네. 네, 그리고 또 6라운드 네. 1경기에서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좀 첫 승을 거두어 네. 주길 바라는 네. 마음도 드는데요. 물론 뭐 한 팀을 응원하는 건 네. 아니지만요. 뭐 승부는 뭐 슬픈 드라마다라는 네. 얘기 있잖아요. 물론 물론 이겼으면 바라는 팬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승부는 역시 알 수가 없는. 어려운 승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6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